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제 옆에는 최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 방송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한겨레 디지털 영상 기획팀의 최민영입니다. 네, 안경이 너무 귀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레인보우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날 한겨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쓴 기사를 세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 조금 작은 기사긴 하지만 의미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기사 하나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원래 이 코너가 처음에는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뭐냐를 소개하는 코너였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의미 없는 기사까지 포함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한겨레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보도를 주요하게 내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점을 알 수 있고 한겨레의 그런 인식을 좀 알 수 있는 핵심 기사로 컨셉을 바꿨는데요. 좀 이렇게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조회수도 좀 많이 늘어나겠죠? 아, 네, 그럼요. 저희가 그 라이브 네. 시험 방송을 하면서부터 그 한겨레 TV 채널 구독자 수도 많이 네.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25만 명은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25만 3천 명으로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댓글을 한번 볼 텐데 네. 앵커 신뢰감이 느껴져요. 네, 김보엽 앵커 신뢰감 네. 느껴지는 의미인 것 같고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레인보우 뉴스나 저희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실시간으로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인보우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기사는 약간 화가 나는 좀 기사예요. 뭐냐면 일본이 한국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을 즉각 거부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는 좀 맥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대법원이 일제시대에 강제징용을 했던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그때 강제징용을 이제 했었던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일본이 이거를 거부했죠.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고 계속 한일 관계가 악화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그러면 좀 중재안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걸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배상 금액을 좀 제공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낸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일본에서는 즉각 싫다라고 해놓은 건데 일본에서는 왜 싫다고 그런 건가요? 네. 그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어제 오후에 밝혔는데 네. 한국 정부의 제안은 일본과 한국의 법적 기반이 돼 있는 약속, 그러니까 1965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말하는 거겠죠. 네. 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거로 네. 보도가 됐습니다. 속눈썹이 약간 빠지려고 하시는 건데 어디가? 잘 정리를 좀 네,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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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 저는 근데 일본의 이 말 좀 약간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미 1965년에 우리가 다 지불한 거 아니냐. 네. 뭐 선뜻 뭐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본의 태도가 약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굉장히 잘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은 최근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치 독일 그래서 이제 본인들을 점령했을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쳤으니까 우리에게 배상을 해달라 하고 막 그 몇백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독일도 물론 예전에 과거에 그리스에 이미 배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일본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 청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의 이 요구를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독일은 본인들의 과거를 좀 잘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일본의 태도가 약간 제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댓글들은 어떤가요? 아, 네. 댓글에서도 비슷하게 좀 화가 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100%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네. 라는 식의 댓글이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아, 맞아요. 그 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이제 나눠서 내자라고 한 거에 이제 포스코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죠. 네. 그건 아마 이제 그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그 일본의 돈을 받아서 만든 회사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거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댓글을 먼저 보면은 국내 기업은 무슨 명목으로 참여해야 되냐 정말 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분도 계셨고 네. 포스코 주주들이 이 어이없는 결정을 용납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그러니까 하셨어요. 정부의 제안 자체가 좀 잘못된 네. 방향이다라는 의견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지 그리고 네.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은 없는지를 취재 기자한테 네. 직접 좀 물어봤는데 네. 일단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을 때 받은 청구권 기금의 24%를 들여서 설립한 기업이 바로 포스코라고 네.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만일 이런 기금이 만들어져서 현실화해야 된다라면 네. 포스코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죠. 지적이긴 한데 네. 이제 포스코가 그거를 만약에 얘기를 네. 미리 들었느냐 네. 그 부분은 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아, 네. 어제 외교부 발표에서는 일단은 네. 구체적 기업과 접촉한 바는 없다. 아, 미리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려해서 동의하면은 참여해야 한다는 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한일 양국이 동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누가 주도하고 이런 것들의 결정이 되겠지만 어제는 정부도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을 한 것이고 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즉각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 양국이 동의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어쨌든 일본이 네. 거부했으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기업이든 아니면 피해자든 좀 약간 의견을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거부했다는 거. 네, 일본이 조금 더 사죄의 뜻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내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겨레 두 번째 핵심 기사 한번 네. 볼까요? 이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된 네. 기사인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놓고도 반성 없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쏟아서 되겠냐라면서 이제 반발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일단 먼저 황교안 대표가 어떤 발언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황 대표는 어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 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네. 우리나라의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을 유지해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네.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 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기여한 게 없다니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그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좀 네. 택시 기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네. 이게 지금은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청년들이 적어져서 네. 대학이나 그 지역 경제가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네. 궂은 일 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는데 이 임금을 깎는다. 그리고 혐오 발언을 뭐 기여한 게 없다라는 혐오 발언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쵸.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면 그만큼 한국 노동자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싼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최고위 끝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우리나라 노동자도 그렇게 되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즉답을 피하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댓글도 뭐 한국당 네. 대표를 좀 비판하는 네. 댓글이 많을 것 같았는데 좀 어떤가요? 아, 댓글 전에 먼저 그걸 짚고 싶어요. 저희 네. 오늘 21자 지면에 나간 그 그림판 네. 만평을 보면 네. 이 황교안 대표의 문제되는 발언을 약간 미러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도록 만평이 나갔는데 일단 네 컷으로 나눠진 화면에 황 대표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그 문제 발언을 네. 한국당은 입법 활동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네. 뒤집어서 네. 굉장히 재치 있네요. 네네. 네, 한국당이 지금 국회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과연 국회의원들 월급 줘야 되나 그렇죠.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댓글에도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물론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 신분인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은 놀고 임금을 받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분도 계셨고 네. 자기들은 일안하고 놀면서 이상한 말이 아니라 임금 받아 처먹으면서 개소리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댓글을 좀 약간 네.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네. 네. 그 다음 댓글도 좀 사실적으로 네. 가보면 지들은 일안하고 쳐놀면서 세비 받아 처먹으면서 할 말은 아니지 않냐 무노동 무임금 네. 니들도 적용해라 나쁜 인간들아 네, 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어떤 분은 제1야당이 공개적으로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간 많은 동포들이 차별받으면서 혹독하게 삶을 살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차별받는 네. 외국인 노동자가 곧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네.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국제시장이랑 영화가 굉장히 네.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네. 네. 어쨌든 황교안 대표 좀 이제 이런 말들 좀 많이 안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시각 라이브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12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아 최민영 기자 와, 화이팅! 네. 네. 아는 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아는 분이 멋지다고 네. 한 것 같네요. 네. 네. HRMT님이 월화는 레인보우, 수목은 독한 소통인 줄 알았더니 또 레인보우가 띠용? 네. 레인보우가 월화 목이고요. 독한 소통은 수요일 한 번 합니다. 네.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누군가 벌써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한결의 살처분 네. 리포트를 정독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살처분 리포트 보면 거기서 그쵸. 돼지나 이런 살처분을 네.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인력들을 그런 굳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저희 좀 전에 리얼하게 읽은 댓글에 대해서도 네. 착하게 읽는 욕설 댓글이라고 착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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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 번째 기사, 한결의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사람들이 보셨던 뉴스일 것 같은데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한 소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착한 것도 문제지만 네. 군에서 57시간 동안 이제 포착을 못한 거 그게 네.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그 이후에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의혹, 계속 거짓말을 하려고 했었던 네. 의혹 그게 더 문제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발표한 걸 보면 뭐 해류와 비슷한 속도로 떠내려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엔진을 켜고 직접적으로 여기 한국에 오려고 온 네. 거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발표를 했었다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잘못에 대해서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그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 기사 보고 좀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저도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그 57시간이라고 하면 만 이틀이 넘는 시간인데 네. 그 시간 동안 몰랐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산척이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좀 찾아보니까 네.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고성에서부터 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를 지나 그 밑에 산척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내려온 동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네.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진을 보니까 배가 작긴 네. 작더라고요. 엄청 작고 그 작은 배 네 명이 타고 있었다는 게 놀랍고 그게 어선이잖아요. 네. 아니 고기를 잡아서 어디다가 보관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소형이긴 한데 네. 물론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네. 여기에 누가 타고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이제 주민이기 네. 때문에 문제가 좀 덜 된 건데 그렇지 네. 않고 뭐 군인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군에서 좀 잘못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댓글은 좀 어땠나요? 아 댓글은 일단은 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는 핸드폰 사용하게 해주고 신교대 행군 없애고 난리도 아님 왜 국방을 소홀히 하는지 이해가 안 됨 이런 식으로 아 그럼 군인들이 핸드폰을 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약간 너무 좀 많이 나가신 거군요 네 근데 심심치 않게 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보였는데 네. 이게 경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랑 군인의 권리 문제는 별개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군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 장병들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좀 너무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또 뭐 다른 댓글 있었나요? 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네. 배 타고 오면서 그 네 명이 내려왔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가 궁금하다. 아,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그 망망대해. 밤에 껌껌한데 자기네 북한이 아니라 남한으로 가는데 네. 이거 어떻게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네네네.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러니까, 되게 네.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명은 다시 올라갔잖아요. 두 명은 이제 귀순을 했고 그 두 명은 이제 의도치 않게 왔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네. 네, 그러면 마지막 기사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작지만 의미 있는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 성소수자와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 레인보우 뉴스라는 타이틀과 좀 약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사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기사예요. 그렇죠? 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유명 어린이 학습 만화 그러니까
뭐 사춘기와 성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있대요. 그래서 뭐 사춘기의 성 문제,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책인데 여기서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혐오 표현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는 외국 국외에서는 뭐 정치인들 중에 성소수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이 그럼 다 비정상적이라는 건지 이제 교육 교재 이런 게 쓰였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이게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은데 혐오 표현이 없었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써 있었는데 다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왜 바뀐 거라고 하나요? 아 이게 그 예림당 관계자가 한겨레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네. 2013년께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책의 내용을 문제 삼아 출판사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고 네. 이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감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현재 그 감수자인 한국 성폭력 상담소 쪽에 그쪽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은 수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네. 항의를 받았다고 네.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네. 내용을 이렇게 손쉽게 네.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1세 찍었을 때 문제가 없는 그 내용에는 네. 이제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가 감수를 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네. 두 번째는 감수를 했으면 당연히 그런 내용이 없었겠죠. 네. 감수를 네. 하지 않고도 네. 감수자 명단에 이제 네. 그런 내용이 써져 있다라는 것도 네. 문제인 네. 것 같은데 네. 댓글들은 좀 어떤가요? 아 댓글은 그 덴망진창이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 댓글이 네. 엉망진창이다. 항상 성소수자 관련된 기사에는 네. 좀 덴망진창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성소수자 기사와 난민 기사에 특히 좀 네.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 지난 시험 방송 때 퀴어 축제 관련한 기사를 저희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악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뭐 어쨌든 동성애는 이상한 거 맞지 않냐.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혐오 표현이냐라는 네. 혐오 표현이 아, 댓글창에 굉장히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 되게 꼭 눈에 좀 띄었던 거는 애들 교육 만화에 동성애 권장 내용을 넣는 게 정상이냐 뭐 이런 댓글을 주시기도 이게 권장인가요? 했는데 네. 이 기사는 네. 혐오와 배제를 하지 말자는 기사지 그렇죠. 동성애를 권장하는 기사는 아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네, 오해 안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고 댓글 네. 볼까요? 네. 미친 만화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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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구 기독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고친 것도 사실은 비정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동성애 권장 다들 네. 뭐 한겨레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시니까 네. 다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네.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아니라 네. 내기소. 코너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